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, 분할 상환, 주택담보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6월 말 기준 2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총 신청 금액은 42조 1천억 원에 달했지만 신청 건수는 18만 4천 건 중 약 6만 4천 건, 13조 9천억 원 상당은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됐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5개월 만에 연간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의 71.2%를 채웠습니다.